코스피가 17거래일 만에 324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중 3250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 기대감을 높였지만 장 막판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코스피가 다시 기지개를 폈는데 어제보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72% 오른 3247.43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3240선을 넘은 건 지난달 10일 사상 최고치인 3249를 기록한 뒤 17거래일 만입니다. 개인이 6830억 원 팔아치웠지만 기관이 4490억 원, 외국인이 2370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높였습니다. 특히 연기금은 지난 3월 15일 이후 처음으로 1000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많이 팔았었는데 이달 들어서는 양상이 좀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무려 9조 원 넘게 팔아치우며 지난해 3월 이후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원화 강세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이달 들어 외국인은 순매수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도 있겠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코스피 역시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스닥도 힘을 좀 냈습니까? 네, 코스닥도 전일보다 0.93% 오른 990.19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달 10일 이후 17거래일 만에 990선을 회복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0전 오른 1113원 60전을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